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이에요. 형, 어디 갔다 왔어? 차 어때? 귀여운 아가가 와 있네. 얘도 이게 엄청난 차라는 걸 아나 봐요. 자, 저는 지금 멋진 뷰와 함께 멋진 차를 한번 일단 실물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차의 실물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언맨인 줄 알았네. 자, 그릴 보세요. M 누가 봐도 고소다. 나 내가 너무 달렸나 봐. 막 그릴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네. 그릴에 벌써 M이 들어가 있죠. 고무적인 것은 가장 최근에 BMW 차량들의 이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세로로 커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정도를 지킨 느낌이에요. 보시면 너무 크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MW의 뭐 3시리즈, 5시리즈 이런 막 세단에 들어가 있는 그릴 친구들보다는 한 3배 정도는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큰 콧구멍보다는 개인적으로 요게 딱 안정감 있고 중후한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처음에 이 차가 등장하는데 나 진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왜냐면은 그릴이 막 야광이야. 그래서 이게 콧구멍에서 빛이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이 안쪽에 조명이 들어갑니다. 조명이 이 코를 더 강조를 시키게 되고요. 그것도 모자랐던 거야. 바깥쪽에 이 테두리를 보세요. 아주 황금색 테두리로 딱 박혀 있는데요. 사실 멀리서 보면 튜닝카 같은 느낌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순정이라는 거 정말 누가 봐도 잘 달리게 생기지 않았나요? 굉장히 강한 차라는 게 인상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제가 IX도 타보고 또 이렇게 XM, 정말 M, 순수한 M을 타고 태어난 애를 보면서 가장 멋지다고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본이시거든요. 그 약간 여성으로서 그런 게 있죠. 그 어떤 드넓은 어떤 이성의 어깨를 보면 잠시 기대고 싶어지잖아.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이 BMW에서는 이 후드 보닛을 파워 도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아주 파워고 아주 도미야. 이게 정말 울그락불그락하게 근육이 딱 지어진 것처럼 넓은 어깨의 그 근육 라인처럼 아주 파워풀한 이런 후드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이 차의 속을 봐야 됩니다. 겉에만 멋있는 게 아니라 따라라라. 와, 깔끔하다. 무려 V8 가솔린 모델이 들어갔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8 가솔린 터보와 결합돼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떤 차냐? 일단 이 전기 모터와 결합된 출력이 대단히 뻗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차인데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처럼도 탈 수 있는 차다. 그 말은 뭐냐? 효율도 좋은 차다 라는 거죠. 아, 이거 자꾸 약간 태도가 약간 거만해지네. 그냥 오늘 누나라고 해도 될까? 자, 보시면 이렇게 측면부에도 N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고성능 M인데 이 차의 이름이 XM이거든요. X는 BMW의 이 SUV 라인업을 얘기하는 거죠. SUV처럼 생긴 애 중에 순수 M을 타고 나오네. XM. 너무 심플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이드에 가니쉬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근 한 5년간 봤던 양산차 중에 가장 놀라운 휠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실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휠캡이 이게 이 사이즈가 말이 되나? 자, 지금 피렐리 타이어 당연히 딱 들어가서 XM과의 조화를 맞추고 있고요. 내가 좀 세게 달렸더니 여기도 아주 뜨끈뜨끈한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캐리퍼에 M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M 깨같이 드러나 있어서 나는 순수 M이야 라는 거를 온통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 타이어는 23인치인데? 23인치 타이어가 전륜에 들어가 있고요. 와, 후륜 한번 보자. 후륜에 보시면 피렐리 피제로 후륜에도 23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23인치가 이렇게 멋있게 있기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휠캡 사이즈와 더불어서 보시면 이 안쪽에 스포크도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골드빛의 컬러도 이 보시는 이 디에로 라인을 감싸고 있는 이 금빛 가니쉬 요거랑 같이 매칭이 되어서 상당히 측면부에서 멋진 모습을 자아냅니다. 특히 보시면 요거 너무 특이하죠? BMW에서 지금까지 처음 봤었던 디테일입니다. 측면부에서 보시면 금빛 요 디에로 라인이 이 창을 아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여기에 색상을 강조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이거는 떨어져 있어. 이게 한 5cm 정도 이상 떨어져 나서 그 아래쪽에 금빛 가니쉬가 이렇게 둘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난 범위로 디자인이 되면서 상당히 유니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를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입체적인 큐브의 어떤 프리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보시고 한번 차를 딱 열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장을 보셔야 됩니다. 천장 위쪽에 헤드라이너 보시면 역시 프리즘 형태로 큐브 모양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헤드라이너에 막 이렇게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 타면 거기 뭐 은하수도 들어가고 막 별똥별도 들어가고 많이 봤지만 이런 또 엄청난 입체적인 헤드라이너는 아마도 또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후면부는 조금 그래도 덜 힘을 줬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이유는 뭐냐면 IX의 모습이랑 거의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테일램프 부분이 좀 얇게 들어가는 이런 매무새들과 이 뒤쪽 테일게이트 라인 쪽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IX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브는 또 완전 달라요. 일단 이 아이언맨 스타일의 이 금빛 이 스키드 플레이트 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아래쪽까지 시선을 부여해주는 거 놓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날이 서져 있어서 확실히 강력한 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테일파이프죠. 보시면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의 테일파이프가 마치 하나의 조각상을 보는 듯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세로로 나와 있다라는 거 찐 배기구입니다.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아주 강력한 4개의 쿼드 테일파이프가 자리하면서 이 차가 대단히 잘 달리는 차라는 걸 금세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이에요. 형 어디 갔다 왔어? 차 어때? 형 쩐다. 네. 하나만 뽑아줘. 이거를? 아, 휠 변하는 거 봤어? 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어?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은색이거든요. 보세요. 그쵸. 그냥 실버인데 살짝 뭔가 좀 컬러가 들어가 있나 싶은데 여기서 꺾어서 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은 옐로우가 확 돌아. 이게 샴페인 골드야. 아,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다른 차들 달릴 때 보니까 특정 각도에서 빛을 딱 받으면 지금 뭔가 옆에서 보면 이 몰딩이랑 휠이랑 컬러가 안 맞잖아. 맞아. 좀 연하잖아. 연해요. 좀 연한데 특정 각도에서 빛을 딱 받으면 저 컬러가 딱 똑같아지더라고. 와, 그때 진짜 멋있더라고. 형이 마법 부린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XM 아, 근데 저기 5000rpm 이상 못 써서. 그니까요. 네. 타보니까 어땠는데요? 타보니까 아직 다 타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고RPM을 이제 못 써봐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돈값은 하는 애인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살 의향이 있다? 저는 없어요. 네. 아, 뭐야, 왜 반전이에요? 내 돈 주고 사는 차 전기차만 사기로 이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저 이제 레인지로버 전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이거 사면 큰일 나요. 예산이 없어. 아니 M5가 인생 최고의 차라면서요. 아, 내연기관에선 그랬어. 근데 이제 사실 그 환상은 G-body 때 좀 깨졌지. 아... G-body X-body M이 너무 하드코어하게 나와서 난 평상시에 타긴 좀 힘들겠네. F-body X5M은 승차감이 좋으면서 하드코어함도 겸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G-body X5M 넘어가면서 너무 진짜 완전 M카가 돼버려서. 그치. 어울리는데 M카? M카? 아니 근데 몸이 양카? 아유 일단 이 차 실내에 딱 타시면요 이게 색상의 조화가 너무 새로워. 이것도 진짜 처음 보는 어떤 조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약간 좀 보기보다 중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이 화려하잖아. 막 금빛 막 샴페인 골드 둘러져 있잖아. 그래서인지 이 실내에 왔을 때 약간 한번 내가 좀 흥분된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야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좀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주 진한 브라운빛의 컬러에 도어도 보시면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컬러가 상당히 바깥 외관과 좀 잘 어울리면서 외관 컬러보다는 좀 더 진해요. 진하게 들어가 있는 약간 영국 느낌의 컬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부는 사실 IX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이 바깥쪽에 이런 송풍구 부분들, 버튼류들 거의 다 일반적인 M4 차량들과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외관은 정말 화려하잖아. 그래서 눈을 뗄 수 없잖아. 근데 실내에 탔을 때는 야 진정해. 너 이거 너 정신 안 차리면은 야 너 사고나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좀 더 릴렉스하면서 이 차의 찐 성능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좀 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차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역시 타봐야 되는 차기 때문에 갈 길이 멀거든요. 조금 더 주행해보면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참 방심했습니다. 이런 차가 또 세상에 나오다니. 와 정말 BMW 도대체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아주 역사적인 차를 타보게 됩니다. BMW 하면 드라이빙 뭐 이런 거잖아요. 운전의 즐거움, 가장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차덕들의 드림카라고 하면 M 디비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고성능 중에 고성능, 찐 고성능인 이 BMW의 M, 뭐 M 라인 아니고 M 퍼포먼스 뭐 패키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진퉁 M인 거거든요.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M을 타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몇 년 만이냐, 이게 한 45년 만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1978년도쯤에 M1이 있었죠. 그게 M 전용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45년 만에 M 전용으로 다시 이렇게 XM이라는 모델로 새롭게 태어난 엄청난 괴물 같은 차를 지금 또 타보고 있어요. 왜 이게 M 전용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3 뭐 대단한 차지 뭐 M5 이런 차들 있지만 다 베이스 모델이 깔려 있죠. 뭐 기본적으로 3시리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성능으로 파워트레인이 완전 싹 고성능이 되는 그런 차들도 있지만 걔들은 어쨌든 베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태초부터 M인 거야. 태초부터 클래스가 다른 거죠. 저도 이제 웬만한 차들을 많이 보니까는 이 차량의 웬만한 구동 스펙 가지고 그렇게 놀랄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와 근데 이 차는 스펙이 거의 무슨 기절 초풍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 합산 출력이 653마력 정말 미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알만한 차 뭐가 있을까요? 뭐 포르쉐 박스터 이런 차들이 뭐 한 30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두 대 정도 붙여놓은 심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페라리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마 같은 차의 마력이 완전한 스포츠카잖아. 근데 걔가 623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걔보다 또 높아 출력이. 이게 약간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사기야? 약간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최고 출력을 뽑아내고 있고요. 최대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 80kg 폴스미터가 넘는 엄청난 토크임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앞에 차랑 거리를 맞춰두지 않고는 제가 엑셀에 발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 정도로 엄청난 가속감, 엄청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딱 시동을 걸면서부터 일단 그 시동 걸 때 소리가, 아, 또 한스 짐머 형이 또 같이 이렇게 소리를 또 이거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사운드가 브릉 하고 좋았는데 주행을 시작하면서 살짝 발을 이렇게 올리면 갑자기 브릉 하는 배기 사운드가 확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와, 주행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핸들이 탭다 무거워. 이게 있잖아요. 근육 운동해야 돼. 이 차 운동하려면. 이 차 운전하려면
팔 근육 운동 해야 돼. 이게 M들이 정말 묵직하게 딱 차를 끌고 가는데 BMW 특유의 고성능이 주는 그 정말 무거운 이 핸들링 감각을 쫀쫀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이 파워가 시작할 때부터 느껴지는 차예요. 광스톡! 역시 딱 이 차가 딱딱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렁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신다면 절대 오산이지. 그냥 나 M이야. 나 강해. 이런 것이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차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진짜 강한 친구잖아요. 이 중저속 구간에서는 이 친구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순수 전기 모드로도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해요. 사실 처음에 주행하면서부터는 솔직히 약간 전기차인가 싶었어요. 그 정도로 조용합니다. 와, 그리고 티맵을 제가 연결해봤거든요. 왜냐면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 굉장한 장점을 가진 차량인데 너무 신기한 게 계기판에도 이게 티맵이 다 들어가 있어. 너무 편한데요? 심지어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아래쪽에 딱 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죠. 아, 근데 이게 시트가 엄청 폭이 넓거든요. 엄청 편합니다. 주행할 때 딱 허리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이 버킷 시트도 마련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아쉬운 거는 제가 제 체구에 비해서는 시트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요게 살짝 낮네요. 허리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 이 전기 모드와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차량은 순수 전기 모드로 6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식 인증을 받고 나왔어요. 자, 62km면 솔직히 웬만한 왕복 출퇴근 거리는 커버가 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냥 100% 전기차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차로 가더라도 최고 속도는 한 140km/h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끔 좀 가속을 해도 심지어는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 전력을 통해서 또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 전기 모드를 어느 정도까지 그럼 또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궁금하실 텐데 AC 완속 배터리 기준으로 한 4.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4시간하고 약간 더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난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딱 6시에 집에 딱 퇴근하고 왔잖아? 그러면은 딱 충전 물리는 거야. 그러면은 한 10시 반 11시쯤에는 충전이 싹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빵빵해진 이 충전 배터리량과 함께 그때 이 강한 M의 파워를 느끼러 떠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동네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막힐 때는 이 M을 뽐내고 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뚫린 길에서 아주 정말 시원하게 달려보자 하고서는 나갔다 들어와. 그럼 이제 11시잖아요. 11시에 나가서 1시간만 타. 그럼 12시. 그때 이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배터리 물리는 거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됐을 때 또 배터리가 완방으로 충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또 나는 전기만 가지고 그 효율로 그냥 출퇴근을 하는 거. 아, 요게 전체적으로 아주 완벽한 차덕의 라이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괴물 같은 출력을 뽐낼 수도 있고 전기 모터와 합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연비 효율까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정말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리터당 한 10km 정도로 연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가 생긴 것도 되게 우락부락하잖아. 근데 실제로 공차 중량도 어마어마해요. 한 2700kg이 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차 앞에서 살짝 비교드렸던 전기차 IX 비슷하게 생긴 애인데 걔가 한 2500kg 정도 때 공차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걔보다 얘가 200kg는 무거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제로백은 0.3초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이 정말 순수 하이퍼포먼스 M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엄청난 출력 오케이, 엄청난 토크 오케이, 근데
연비까지 살려. 근데 제로백은 엄청나게 단축시켰어. 거의 제로백은 최소로 줄인 상태다. 이 지점에서 M에 들어가는 가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로백 수치를 딱 그냥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 굳이 볼 수 있는 이제 SUV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우루스 정도가 있을 텐데, 우루스랑 딱 비교했을 때 보면 약간 다소 아쉽긴 해요. 그러나 이 차의 연비 효율과 이 전체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의 효율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iX는 사실 이 차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전기차라서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있고 묵직하게 아래로 깔리는 듯한 주행감은 실현이 되지만 이 핸들링 감각 자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라이트했는데, 지금 이 XM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무겁고 쫀쫀하고 파워트레인도 훨씬 더 하드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M을 타셨을 때, M3나 뭐 M5 이런 M들을 타셨을 때 트랙을 달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XM에서 좀 이어서 느끼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XM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이 가장 M다운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M을 탔으니까 조금 밟아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번 기회를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보시면 이렇게 도어 쪽에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요. B&W입니다. 제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피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사인데 이것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렇게 멋진 차를 타는데 음악 한번 땡겨줘야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틀고 딱 옆을 봤는데 한강이네 또. 요럴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총체적인 감각의 경험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이 XM은 그냥 이렇게 타는 내내 좀 운전자를 계속 하이 레벨 에너지로 좀 흥분시켜주는 그런 매력이 확실히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나도 밟아볼까? 와우, 정말 뭐 별로 엑셀에 발을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시속 100km/h가 너무 금세 넘어가지고 약간 조금 멈췄어요. 왜냐면은 다시 또 막히기 시작했네. 그래서 또 끝까지 뽑아내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아무튼 고속 상태로 확 접어드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 와. 아, 사운드 너무 좋잖아. 어떡해. 정말 그 내가 막 힘들어서 막 쥐어짜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유로운 베이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정말 여유가 넘쳐 흐르는 베이 사운드랄까? 엄청나게 약간 수트를 입었어, 옷에. 사운드인데 사운드가 수트를 입었어. 아주 각진 수트를. 뭔 개소리야! 살면서 우리 얼마나 답답한 일 많이 겪어요, 정말. 아, 막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막 답답해, 막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요 차는 나를 일단 답답하게 하지 않아.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 차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이 XM의 오너로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벚꽃 뭐야? 너무 예쁘잖아? 사실 오늘은 여러분 이 시승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거의 이 XM의 그 최대치를 다 뽑아내는 드라이빙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첫 인상으로서도 정말 M다운, 정말 순수한 M다운 강력한 파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첫인상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바라건대 이 차 SUV잖아. 뒤에 보시면 2열도 공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내부의 공간들도 좀 활용하고 또 트렁크 공간의 어떤 그 실용성도 10분 살려서 이 차와 함께
좀 더 교회로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시기까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더 따끈따끈한 멋진 신청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모두 이 좋아지는 날씨 드라이브도 만끽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목소리) 여러분 혹시 그거 눈치채셨어요? 제가 오늘 가죽 자켓을 숨겨온 M. 내가 바로 네 M이다.